하나님을 얻는 자, 오직 예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자가 초나를 호령하며 사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주빌리안입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고 애통하며 하나 될 때, 복음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새 날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편한 길이 없어요. 넓은 길이 없어요. 십자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어서, 한국교회가 죽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저 북한의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겁니다. 내가 죽어야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김씨 일가가 다스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나라를 세우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입을 열되 기도하는 입만 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리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칭찬받고 삽니다. 나는 다른 달란트가 아무도 없어요. 기도의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 신앙생활을 삶 속에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주빌리안으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어야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을 때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빌리안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